대선 출사표는 뭐 이번 주 이재명, 윤석열의 대선 후보 출사표뿐만 아니라 야권의 잠룡 최재형 감사원장 가세하고요. 여권의 반 이재명 전선이라고 볼 수 있는 또 정세균, 이광재 단일화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일정들 주목해 보시고요. 또 이제 고용지표에 대한 관심도 앞으로 주 초반, 월 초반 쏠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증시 어떤 방향성을 보이게 될지 D&W 파트너스 송동현 대표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장 혼조 마감이긴 하지만 또 사상 최고가 소식이 나왔습니다. 우리 코스피도 지난주 3,300포인트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였는데 오늘장 상승하라 보합 가운데 어느 쪽으로 보시나요? 네, 오늘도 좀 상승 출발이 전망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상승으로 보시는 근거 말씀해 주시죠. 네, 역시 일단 미국 3대 지수가 이제 상승을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그 PC 근원 물가 지수에 대해서 발표가 나왔는데 이 전년 동기 대비 3.9%가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 나스닥은 하락을 했네요. 네,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PC 근원 물가 지수 전년 동기 대비 3.9%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선 사상 최대 물가 지수가 올랐지만은 그래도 월가에 예측된 그런 수치로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계속적인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부분보다는 연준의 의견에 좀 발맞춰서 이제 시장이 예측대로 가고 있다라는 그런 관점을 보이면서 시장이 좀 안정세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개인 소비 쪽을 본다면 전월 대비해서 이제 보합세가 좀 나왔다라고 있겠고요. 즉 개인 소비에 대한 부분도 역시나 폭발적인 죄송합니다. 감기에 걸려가지고 개인 소비 전월비 보합세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보다는 조금 더 아직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개인 소득 역시도 전월 대비 2%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역시 같은 관점으로 지금 시장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계속적으로 확장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치주보다는 조금 더 성장주로의 쏠림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으로 이제 시장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수치를 좀 본다면은 이 원달러 환율을 좀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장대 음봉이 나타나면서 좀 하락세가 나왔기 때문에 즉 시장 상승에 유리한 방향으로 현재 환율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의 하향세로 인해서 역시나 성장주가 조금 더 유리해지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탄핵 특징적인 좀 부분을 본다면은 인프라 투자 부분을 봤을 때 예산안을 보시면 전기차 보조금이 대폭 삭감된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2차 전지 쪽이 좀 조정의 빌미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타났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증시에 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2차 전지 쪽은 약간의 단기 조정이 예상될 수 있는 그런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업종은 이 반도체인데요. 이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 7월 1일 날 이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방향성을 나갈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요. 우선은 반도체 업종이 긍정적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C 근원 물가지수 뭐 어쨌든 높게 나왔습니다만 전망치에 부합했다는 그 반응들에 따라서 미국장이 그래도 오름세 쪽에 우세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 주목을 해주셨는데요. 성장주와 또 인프라 투자 예산안 가운데서 전기차 보조금 삭감에 따른 배터리주의 단기 조정 가능성 주목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코스피가 여기서 고점을 형성할 것인지 이제 다시 한번 대세 상승의 초입을 보여줄 것인지 방금 전에 뭐 마이크론 실적도 말씀해 주셨지만 실적이라든지 유동성에 대한 이슈들 계속 시장에서 주목할 것 같은데요. 오늘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오늘 역시도 저는 약간의 성장 업종이 좀 강세 흐름으로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은 반도체 업종을 보시면 이제 마이크론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될 건데 일단 3분기 실적은 긍정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방향성을 돌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우선은 증시가 3,300이 넘었지만 반도체 특히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완전히 돌아선 상황은 아니고 일단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향후 실적 추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좀 방향성을 돌릴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IT 서비스 섹터도 지속 강세가 예상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비대면 사실 델타 변이 확장세로 인해서 이 비대면 산업에 대한 또 관심, 특히 전 섹터가 올라가는 것이 아닌 이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이런 IT 서비스 섹터 쪽으로의 실적이 받쳐주는 그런 업종으로 강세 흐름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델타 변이 확장세로 인해서 백신이나 진단키트 이런 바이오주 업종도 강세가 예상됩니다. 또한 이제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도 7월 1일부터 대선 공식 출마를 인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관련된 역시 인물주라든지 아니면 정책주 이런 부분들이 금주도 강세가 예상된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견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